여긴 어디지? 여긴 천국이야. 어? 응? 저거 천국이에요? 어? 와, 되게 어색하네요. 뭐... 천국 1일 체험권에 당첨됐어. 아, 설마 저... 저번에 엄마가 빨래 개는 거 도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천국? 그것도 그렇고 몇 가지 착한 일을 봤지? 천국 체험하기 딱이야. 어, 정말요? 대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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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지옥만 갔었는데 진짜 천국 와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뭐 하죠? 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천국 급식이구나. 뚜! 로제 떡볶이잖아? 너무 좋아. 우와! 로제 떡볶이 분모자 너무 좋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뿌! 와, 로제 떡볶이 분모자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와, 분모자. 로제 떡볶이 분모자 좋아하는 사람 저요. 어? 천사링이 생겼잖아? 우! 로제 떡볶이엔 소세지도 있지요. 뿌! 소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뿌! 맛있지 않아? 맥주리아도. 트위스트. 맛이 있는데 맛이 없어. 다음은 어? 팝이시잖아? 이건 팝이겐지? 우와, 팝이 위에 캔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캔디를 한 입 먹으면? 이게 팝잇이 된다는 게 진짜 좋다. 내가 팝잇. 우와, 팝잇도 잘 된다. 뿌! 팝잇 천국 급식 너무 좋잖아. 여기 어디지? 어, 방금 전까지 수수깡 만들기 놀이하고 있었는데. 오리원. 어? 누가 내 이름을 무섭게 부르지? 누구세요? 난 이 지옥을 지키는 악마다. 지옥이요? 제가 왜 또 지옥에 왔죠? 이번에 누나 괴롭히고 엄마 말씀 안 들었지? 그게 잘못했어요. 학교에 가서 지옥 급식을 먹으려? 지옥 급식? 으아! 오, 뭐야? 지옥 급식에 햄버거도 나오잖아? 햄버거는 제일 나중에 먹어야지 제일 맛있을 거니까. 개개개? 이건 뭐야? 수세미잖아? 에? 수세미를 지금 먹으라고요? 아, 태태! 네? 이 수세미가 먹는 거라고요? 말도 안 돼! 이게 먹는 거라니! 아, 먹는 거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하다. 카스테라 맛이네? 맛있잖아? 기분은 나쁘지만 생각보다 맛있어. 이건 홍포? 설마 이걸 같이 뿌려먹는 건가? 설마 이거 뿌려먹는 거 아니죠? 수세미에 주방 수정제까지 뿌려먹으라니. 이거 진짜 지옥이다 지옥. 개개개. 네? 진짜 뿌려먹는 거라고요? 수세미 주방 세정제를 뿌려서 먹으라고요? 으악! 진짜 맞죠? 먹는 거? 진짜 주방 세정제랑 착각한 거 아니죠? 믿고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달잖아. 뭐지? 올리고당인가? 네, 물엿이에요. 개개개. 이런 케이스에 넣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 다음은 아껴 먹으려 했던 햄버거를 아무래도 먹어야겠다. 어, 뭐야? 햄버거가 젤리로 변했잖아? 에이, 그래도 난 젤리도 좋아하니까
젤리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뭐야? 젤리에서 못 먹는 모형으로 바뀌었잖아. 아, 어, 이건 접어먹는 사탕? 야, 접어먹는 사탕이잖아. 뿌, 이거 집에서 만들어 먹어봤는데 이게 찐이다. 뿌. 근데 여기서 먹게 되다니 너무 좋다. 뿌. 우와. 무슨 색깔 먹을 거냐면 남 빨간색. 뿌. 근데 어떻게 먹지? 먼저 껍질을 벗기고. 오호. 한번 접어볼까? 안 접기. 잘 접히는지 한번 봐야겠고. 집에서 만들 때는 잘 안 접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뜯긴다고. 뿌. 하나, 둘, 셋. 오, 잘 되잖아. 뿌. 이제 반접기. 또 반접기 한다고. 뿌. 이번에도 잘 됐겠지? 하나, 하나, 둘, 셋. 오, 잘 되잖아. 뿌. 이쪽도 접고. 응. 잘 돼야지. 하나, 둘, 셋. 오, 잘 되잖아. 뿌. 또 마지막. 반접기. 이거 맛있겠다. 딸기 맛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아! 마지막 띄워보겠다. 와, 깔끔하게 띄워지잖아. 과연 어떤 맛일지 먹어보겠습니다. 뿌. 너무 양 많나? 계속 먹으니까 맛있잖아. 오, 이렇게 맛있는 거야? 천국 급식 진짜 최고다. 뿌. 어, 이거 뭐지? 수수깡인가? 내가 수수깡 만들어 왔는데 여기도 수수깡이 있어. 와, 똑같다. 개개개. 어? 이거 근데 잠깐, 수수깡 맞나? 되게 딱딱한데? 여기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어? 우와, 이거 사탕이야. 우와, 뭐지? 껌인가? 맛있잖아. 수수깡처럼 생겼지만 사실 사탕. 우리 수수깡 놀이 해볼까? 쌓기 놀이. 봐봐, 이 위에다 쌓고 이렇게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쌓고. 어? 아, 안 되네. 재미다. 깨깨깨. 마지막으로. 어,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전복 다시마 캐러멜? 내가 잘못 봤나? 이게 뭐지? 전복이랑 다시마랑 캐러멜이 됐다고? 으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걸 캐러멜로 만들지? 으아! 이건 정말 어떤 분이 전복이랑 다시마를 너무 좋아해서 캐러멜로 만든 것 같아.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캐러멜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우와. 모양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어볼게요. 바다의 향. 응? 바다의 향이 너무 올라와.